네, 오늘 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PB께서 보신 오늘 장 간판주 한글과 컴퓨터 하나 머티리얼즈인데요. 한글 컴퓨터 좀 먼저 설명 들어볼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많이 상승했다가 반납을 하고 좀 끝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이제 오늘 오른 이유는 국내 최초로 민간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 1호로 명명이 되었는데요. 한컨그룹은 이제 우주 항공 산업 전략으로 나온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초에 그 인공위성 발사를 시작해서 23년까지 총 5개의 위성을 발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컨 그룹은 이제 우주 항공 지상을 어우르는 데이터 그룹으로 변모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우주 산업이 이제 민간 주도로 옮겨가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나 나사도 하지 못했던 재활용 로켓을 활용해서 비용을 10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것 덕분에 이제 우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24년에 되면은 100조 원가량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회사고, 특히 한컴 그룹 쪽에서 많이 계열사들에 대한 시너지까지도 많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컴 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3년 내에 해외에서 이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도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오늘 좀 많이 관심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최근에 우주 항공 관련 주들 투심이 좀 모였었는데 한글과 컴퓨터 또한 지금 3거래 일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자주 와서 더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현대건설하고 LG전자 좀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LG전자가 더 많이 올라서 LG전자를 할까 하다가 네. 그래도 이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현대건설 관련돼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왜 이렇게 강하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나오는 지표는 건설 인허가 관련된 쪽의 지표는 위축세를 보이다 보니까 한때 지금 한 6월 달부터 좀 정점을 보이고 약간 주가가 좀 정체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여전히 미분양은 최저다. 그리고 또 건설 수준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표가 변화가 되는 흐름들 쪽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정책적으로도 지금 부동산 가격 뭐 계속 고공행진이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실수요 중심으로는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더 많다라고 봤었을 때 앞으로 공급 확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건설주는 계속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이제 대선 후보들도 이번에 공약들을 내놓는데 거의 다 부동산 쪽이 1순위로 거의 이제 공약을 내놓는 걸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변화를 끌 가능성이 계속 높겠다는 관점 쪽에서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들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그동안 많이 좀 정체가 됐었던 건자재 쪽들도 한때는 또 쇼티지가 날 정도로 부족한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P는 괜찮은데 Q가 좀 부족했었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같이 연결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 쪽에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 건자재 쪽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분양 성적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로 아마 건설사 중에서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그의 실적 흐름들이 2분기에는 살짝 부진했지만 하반기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을 좀 더 키울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면서 이쪽을 완화시켜줄 수밖에 없는 기조가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완화가 됐었을 때는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력이 훨씬 더 돋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대형 건설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